자, 2월 22일자 방송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슈. 코트의 양심 게임 뭐야? 뭐야? 뻘글. 예. 의외로 칼 상대로 괜찮은 것. 예. 저도 이거 봤어요. 의자. 칼 든 사람 나타났을 때 의자부터 찾아라. 예. 칼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는 없으니까 진짜 이 의자만한 좋은 게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유용한. 예. 의자로 밀어내는 거거든요. 예. 데미지도 준수함. 도망치는 게 최고인데 저같이 이렇게 좀 살집 있고 달리기 100m 달리기 예 15초 때 나오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예 못 도망가요. 등에 꽂혀요. 등에 예 죽습니다. 뛰다가 자빠지면 더 힘들어요. 예. 저 15초예요. 아니 저 100m 15초인데. 15초가 안 나올 것 같으세요? 오케이. 이거 다음에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코트 100m 달리기 15초 넘을 것인가, 넘지 않을 것인가. 나중에 제가 야방 한번 해 갖고 여러분들 그 펀딩 들어오세요. 예. 뭐 적으면 10개씩, 예. 많으면은 100개씩이라도 해서 제가 15초 못할 것 같으세요? 제가 배가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 다리가 상당히 달리기 할 때 오히려 안 좋은 다리가 발목이 두꺼운 사람들 이 저 아킬레스건 위로 발목이 상당히 두꺼운 사람들이 달리기에 더 취약해요. 예.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팍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몸매에 비해서 100kg 넘어가지만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저 15초 걍 가능한데요? 굴러간다고요? 오늘 상당히 선 넘는 분들이 진짜 많네. 제가 달리기 15초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100m 뛰었을 때? 15초는 조금... 글쎄요. 와... 이 정도라고? 이 정도로 내려서 후려치기를 한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쇼츠로 올려드릴게요. 진짜 아 이거 해야겠다. 아 이거 제가 100kg 넘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윤성빈이에요. 예? 많이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몸을 잘 써가지고 뭐 족구 뭐 골프 볼링 야구 빠따 구속 80 뭐 이런 것도 꽤나 잘하는데 몸매에 비해서. 예. 그 그냥 간단한 예시로 제 골프 영상 한번 보셔도 감사합니다. 처음 갔을 때 이게 안 맞아? 냅다 후려 갈김된 줄 알았더네? 이거 왜 안 맞아? 뭐 하시는 거야? 왜 안 맞아 이거? 그럼 여기 리플레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정면에 어떻게 치시는가. 내가 저렇게 쳐?
30분 했습니다. 30분. 30분 후에 보세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교정했어요. 와, 와 정확히 가운데다. 뭐요? 왜 맞지, 공이? 비거리도 있죠. 와, 정확히 체육계 윤성빈 씨가 있잖아요. 골프계. 골프계. 제가 또 윤성빈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다섯 번 치는데 100m 다 넘기고 그것도 4번 아이언으로. 예. 이 정도 날리는 거면은 꽤나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놀라시던데요? 처음 치셨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쭉쭉 보내시냐고. 잘못 맞아고 옆으로 튕겨 나가거나 그런 경우 많이 봤어도 가운데로 이렇게 쭉쭉 보내는 거는 이거 지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예. 아이 다른 말 필요 없고 제가 100m 그 15초 합니다. 진짜로. 유튜브 마랑님이 11초 63이라고. 근데 그 달리기는 단거리는 0.1초 이것도 굉장히 빡세. 15초까지는 가능할 거야. 어? 일반인도 노력하면 12초까지는 가능. 일반인들 노력하면 13초 때. 12초 때. 아무튼 뭐 칼 든 사람 제압하는 거는 저 의자만 한 게 없다. 예. 아주 현명한 거 여기 의자로. 예. 이거 저 약국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 의자로 제압하는 약사분이에요. 예. 의자 들고 저항하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유재석 인성 논란. 유재석 인성 논란이 뭐야? 아, 뭐 길거리에 이제 뭐 먹거리 이제 줄 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줄 서는 꼬맹이랑 얘기하는데 줄이 이렇게 서진다고? 아이스크림이에? 겁내 맛있는 아이스크림인가 보네. 아. 아니 근데 이 연예인들 이거 저 뭐야 줄 안 서고 받아 먹은 거야? 서지 않았을까요? 그치? 줄 안 서고 천룡인 마냥 가서 이제 얻어먹고 거기서 놀리고 그래버리면 그거 진짜 비호감이지. 한 시간 기다려서 얻은 크레페로 애 앞에서 먹을 걸로 티베깅. 줄라나 싶었는데 안 주노. 줄 서기는 냉정하게 해야지. 어리다고 막 그 저기 하면 안 돼. 아주라도 아니고. 아 이거는 저는 인성 논란 아니라고 봐요. 예. 근데 애기 표정이 너무 짠하다. 아니 겁나 맛있었나 보다. 웬만하면은 저 줄법도 한데 겁나 맛있었나 보다. 근데 사실 저거 줄 서가지고 먹는 그 성취감도 있어서 예, 또 줄 서는 재미가 있겠죠. 예. 저는 진짜 40분?
40분 이상 못 기다려. 예, 그나마 진짜 참을성 최대치 맥스치는 진짜 그 놀이기구? 예, 놀이기구 정도? 어우, 뭐 음식 먹기 위해서 40분 기다리고 난 그거 못 하겠더라고. 예. 2시간 기다리고 놀이기구 타는 거 나는 그거 좀 약간 너무 그 시간 빌 게이츠 타임머스크 분들은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예 시간 거지라서 저는 절대 안 합니다. 2시간 기다린다 나는 싫어. 네, 그런 적은 있었어요. 줄을 서가지고 이제 타려고 했는데 제가 한참 돼지력 진짜 맥스치 찍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롯데월드 가장 그 저 베스트셀러 뭐죠? 저기 그 뭐였더라? 자이로스윙? 아니 자이로스윙 말고 그 옛날에 이름 가고일이었는데 아틀란티스. 예, 네. 네. 아틀란티스 줄 1시간 20분. 예, 20분 서고 아틀란티스 딱 이제 탔는데 그게 약간 배 나온 사람한테는 쥐약이야. 다른 거 다 타는데 아틀란티스가 안 돼가지고 그 개쪽이었어요. 그 줄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러고 또 주변에 또 수근수근 거리더라고. 저 코트 아니야? 코트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벨트가 안 매지니까 예, 와 그때 진짜 정말 최악이었어. 최악. 하루의 최악. 그리고 이제 진짜 무서운 놀이기구 슬링샷. 거의 뭐 익스트림 진짜 끝판왕 슬링샷. 앉아있다가 고무줄로 확 당겨갖고 탕 쏘면 위로 붕 뜨는 거 있잖아 그거. 보기만 해도 와 저거 어떻게 타냐 하는데 타고 싶어가지고 월미도 가가지고 그거 생방송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 못 타가지고 허리 안 돼가지고 그때 예, 멋쩍게 웃으면서 허리가 안 돼요? 근데 방송 중이 아니었으니까 아틀란티스 같은 경우는 야 안 된대 야 니네 타라 아니야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이제 그러고 이러고 이제 갔는데 엄청 쪽팔렸지. 근데 방송 중이니까 표정이 굳어지는데 와 그건 진짜 슬링샷 때는 진짜 죽겠더라. 예 빠꾸 먹었죠. 예, 아유 직원분이 안 되는데 갸우뚱하시더라고. 그때 그때는 진짜 너무 창피했죠. 예. 지금은 아틀란티스 탈 수 있고 슬링샷은 아직도 무리예요. 무리데스. 예. 그리고 에버랜드에서 정말 그 대참사가 있었죠. 그때 어린이 애들 이렇게 저기를 많이 와요. 뭐 놀이공원으로 이제 뭐 단체로 버스 타고 수학여행 오듯이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체결 방식이 벨트가 아니라 벨트는 그래도 좀 채울만 하거든요. 배를 집어넣고 이렇게 있으면 나름 그래도 벨트가 채워져요. 그럼 이제 그 벨트 위로 뱃살이 위로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라도 탈 수는 있어. 근데 좀 움직임이 좀 과격하면 타고 나서 뭔가 토할 것 같아. 예. 이게 진짜 내장을 완전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근데 100kg 넘어가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정도의 이 BMI 수치가 있는 분들은. 제일 빡셌던 건 이제 체결 방식이 이제 여기 어깨 쪽에 가지고 누르는 방식인데, 와, 그 직원분이 진짜 이거 원래는 세게 빡 누르면 틱틱틱 그 놀이공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딱딱딱딱 찰칵 되거든요. 근데 딱딱 하고 마지막 찰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난 그게 최대치야. 토할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서 한번 체결해보겠다고 여성분이 하시다가 안 되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딱 오시더니 예, 보통 이렇게 그 헤드셋 마이크랑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옆으로 딱 제끼고 잠깐 꺼놓으시고 고객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하는데 온몸에 그냥 힘을 실어갖고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되더라고. 진짜 와 근데 옆에 초등학생 그 저학년 애들 고학년 애들 다 이렇게 둥그렇게 있었던 그 놀이기구였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웃더라고. 애들이 막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해서 가을 날씨라서 너무 화창하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때 이제 내리고 아 저 안 될 것 같아 아 내 내려갈게 아 이게 좀 빡세네 이러면서 이제 유쾌한 척하면서 내려갔는데 아 그때가 진짜 너무 창피했던 예, 그 기억입니다. 예. 그 이후로 에버랜드는 안 가요. 예. 롯데월드는 돼지들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습니다. 예. 근데 아 에버랜드는 조금 예, 커트라인이 좀 높더라고. 아무래도 애들이 많이 타는 거다 보니까 힘들어. 그리고 이제 바이킹이 좀 힘들어요. 바이킹 힘든 건 이제 그런 거죠. 그 바이킹은 전체 벨트예요. 근데 이제 끝자리 앉잖아요, 보통. 이제 끝자리 이제 보통 앉고 하는데 이제 나는 커플이죠.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갖고 앉고 하는데 이제 옆에 꼬맹이들 두 명이 이렇게 앉았어. 그래서 일단 네 명이서 이제 바이킹 하는데 바이킹은 바가 길어요. 바가 길어갖고 소세지 꼬챙이 꽂아놓은 모양처럼 이렇게 베개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그 롯데월드 바이킹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척척 만세 해주세요. 만세를 해요. 척척척척척척척척 다른 사람들은 척척척척이 한 14번 돼. 근데 나는 한 7번 돼. 척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 돼요. 배 때문에. 그래도 예, 두 번 정도 더 땡겼어요. 착착 9번 땡겼어. 근데 이제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데 옆에 있는 애기들이 불안한 거야. 애들은 그 벨트가 요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몸이 붕 뜨는 거야. 올라가면 최고 이제 고점 가장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애들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 표정 나는 이제 재밌게 막 만세도 하다가 이렇게 여자친구 얼굴 표정도 살피고 하는데 옆에 애들이 겁에 질려갖고 이렇게 자꾸 막 버티고 있는 거야. 걔네들한테는 그게 진짜 최고의 익스트림이었지 그날.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서 아저씨한테 말도 못 걸고 굉장히 좀 예 이게 뚱뚱한 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뚱뚱한 게 남에게 그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뚱뚱한 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예. 그런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좀 놀이공원에 대해서 좀 안 좋았던 그런 좀 기억들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더 슬픈 건 이런 썰을 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재밌게 막 크크크하는데 진짜 과장이 1도 없었던 실화. 그냥 아주 담백한 팩트 한 접시였어. 이거는 내 기억 중에 진짜 뭐 과장한 거 1도 없고 뭐 웃기려고 뭔가 오버하고 이런 게 1도 없는 그냥 담백한 팩트여서 그게 더 상처야. 그게 매우 상처야. 근데 참 뚱뚱한 게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의 시대, 그 시대 프로게이머가 되는 방법. 프로게이머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에 생겼을라나요?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뭐 북미 쪽에서 이제 FPS 뭐 언리얼 토너먼트 약간 이런 정말 옛날 90년 후반에 나왔던 그런 게임으로 이제 대회도 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긴 건지. 프로게이머, 최초의 프로게이머는 누구였을까요? 최초의 프로게이머. 아, 그러네. 테트리스겠네.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가 맞아요. 정말 그 프로게이머라는 단어, 그 말 그대로 프로게이머라는 그 직업, 한국이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네요. 신주영이 1999년, 예. 프로게이머라고 소개한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최초의 프로게이머이다. 아, 그래요. 아마 스타크래프트였겠죠? 예. 그때를 기점으로, 그때 뭐 스타크래프트 인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민속놀이였죠. PC방에 딱 들어설 때, 요즘은 PC방 들어설 때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데, 요즘 PC방 들어서면 되게 깔끔하고, 뭔가, 뭐, 공기청정기도 막 돌아가고, 조용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 이, 막, 질럿, 뭐, 소리, 뭐, 저글링 소리, 스타크래프트 소리밖에 안 들렸어. 그리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뭔가 담배 쩐내 막 나면서, PC방 막 시끌벅적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 당시 PC방의 분위기. 아무튼 이때 프로게이머가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그때 PC방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제 아카데미 입성해서 과정을 밟지만 당시엔 지금처럼 스카우터 인재를 스카우터가 인재 발굴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동네에서 좀 유명한 PC방 대회를 꾸준히 나가서 우승하고 입소문 타서 야 얘 좀 한다 이런 게 좀 이름값이 있었다. 줘봤자 PC방 시간 충전해주는 정도였다.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에서 레더라는 그 개념이 생기고 이 고점을 찍는 사람들이 우승 경력이 쌓이고 커리지 대회도 나가고 스타를 좀 치는 애들이 모여서 스타를 붙고 그러면서 그 경쟁력의 그 경쟁을 하면서 계약서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게이머가 생겼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을 뚫고 이기면은 선발되면서 3군이 되고 3군은 합숙도 못한다. 눈에 띄어서 2군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원룸에 들어가서 합숙을 한다. 그러면서 데뷔 전에 기회도 오고 여기까지 2년이 걸리고 돈도 못 벌고 실전도 못 해보고 그때는 인터넷 방송도 없었으니까 부가적인 수익도 없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데뷔 전은 무조건 이겨야 하고 야, 근데 나름대로 여기가 진짜 그 저 체계가 있고 이 시스템 속에서 이 높은 허들을 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자기 시간을 갈아가지고 이제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건데 그 웬만하면 힘들 것 같아.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쉽지 않겠다. 그죠? 저렇게 이제 프로게이머가 됐었다고 하네요. 초창기의 프로게이머들. 동남아에서는 의사보다 더 많이 버는 고소득 직종. 아, 게임 작업장. 메이플이 다 한국 게임인데? 돈 되는 게임들. 월급 30만 원이라고. 와. 생체 매크로네. 저렇게 해도 한 달에 30만 원 버는구만. 김굴 아저씨죠. 김굴 아저씨 키가 186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장신인데 185네. 그러면 이제 그 그리 예. MC 그리는 동현구는 어머니도 170이면은 둘 다 키가 크니까 좀 기대해 볼 법한데 175다. 트럼프도 키 커가지고 아들내미 보니까 막 벌써 2m 넘고 그랬던데. 그러네. 왜 키가 안 컸을라나? 근데 나는 반대로 저희 아버지가 키가 170 정도? 딱 170? 168?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엄마가 대략 컸던 것 같아.
엄마가 174 정도 되시거든요. 173, 174 이 정도. 예. 근데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커. 181이니까. 그럼 키 크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포경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원래 되게 왜소하게 태어났고 어렸을 때 제 사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우량아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 그 소아비만도 아니었고. 예. 근데 제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말랐거든요. 마르고 조그맣고. 예. 딱 진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우리 친아빠고 이게 저고요. 우리 누나인데 저거든요. 되게 왜소하고 조그맣어. 생긴 건 진짜 아빠랑 똑 닮았죠? 요건 이제 미국 갔을 때, 아, 미국 갔을 때가 아니야. 엑스포 갔을 때다. 대전 엑스포. 예, 꿈돌이 있을 때. 예, 이때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고 금쪽이 짓 하다가 아버지한테 그냥 호되게 쳐맞을 뻔 했는데, 예. 표정이 딱 봐도 안 좋잖아요. 쌍수가 아니라 눈이 풀렸었어. 예, 쌍수는 안 했습니다. 쌍수를 왜 합니까 제가? 예, 쌍수가 아니라 저 눈이 풀렸었죠. 예, 안검하수 마냥 마치. 무튼 네, 저는 키가 좀 저희 가족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커서 다행이네요. 예. 근데 왜 포경 얘기를 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완전 왜소하게 자랐는데 그때 이제 그 뭐 포경 수술 뭐 가스라이팅, 예. 특히 이제 외가 쪽 가스라이팅이 심해요. 외가 쪽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 그 형제들이 많으면 특히나 이제 이모들이 그 치맛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애 어렸을 때 시켜놔야지 커서 하면은 더 힘들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포경을 하러 저는 그때 이제 저 뭐에 낚였냐면 저는 그때 햄버거에 낚였어요. 햄버거에 낚여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경 수술을 했는데 뭐 마취도 하고 수술 때 올라가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때는. 예,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 뭐 이것만 하면은 사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롯데리아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 뭐 포경 수술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 근데 엄청 아팠어. 예, 이제 그 제가 했던 포경 수술은 그나마 예전엔 절제식이었는데 이렇게 그 메스로 자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했던 수술은 조금 신식으로 링으로 하는 수술이 있어요. 이 유리로 되어 있는 링을 이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링으로 하는 그 수술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취 다 풀리고 나중에 이제 오줌 싸는데 막 오줌발이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 이상하게. 와 뭐지? 그래가지고 종이컵에 받치고 싸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나고 그때 엄청 힘들었었어. 근데 이게 뭔지 알고 나니까는 분노도 되게 늦게 찾아왔어요. 분노도. 예. 분노도 너무 늦게 찾아왔지. 분노가 방송하면서 포경 논란 막 얘기하면서 난 포경한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느낌도 없었는데 그냥 뭔가 나이 먹고 나니까는 이제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예. 근데 나이 먹어 갖고 나중에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열풍이었어. 포경 열풍. 예. 포경은 장단점이 있죠. 뭐 꼭 이제 갈라치기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위생적이고
그만해주세요. 갑자기 가 아픈 느낌이 들어요. 좀 위생적이고 좋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또 호가 더 많은 것 같아. 예. 내가 느끼기에는 호가 더 많다. 여러 이제 인터넷 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포경수술에 대한 불호보다는 호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내 느낌에. 예. 그리고 뭐 감각이 죽고 뭐 성감대가 떨어지고 뭐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 요즘은 잘 안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인의 80%는 맨헤라라고. 이분이 누군데? 한국에서는요, 카톡 되잖아요. 메신저. 예. 일본은 아예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어요. 라인도 못 깔게 한다고. 화장실 가는 시간에 메신저 할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일본 남성분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죠. 일본인들은 일 때문에 답장이 늦거나 연락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이해가 넓은 편이라고. 뭐 이제 남을 이해하는 문화, 남을 배려하는 문화가 커가지고 민폐 끼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는 게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그 패시브야. 그래가지고 저 지하철에 있을 때도 전화가 오면은 미안한데 지금 지하철이라서 이따가 내가 저 전화할게요. 그러면 다 이해해주고 그러고 이제 끊는다고 하더라고. 맨헤라라는 게 있다. 상대방에게 좀 약간 집착하고 뭔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일본인에 비해서. 그런 얘기예요.